전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었어요. 배우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거기서 이렇게 됐는데 꽤 유명하셨는데 저는 낯설도 조난자들도 안 봤어요. 그래서 감독님으로서는 또 꽤나 엄청 진지하시더라고요. 그 선배님들은 저는 낯설 때 어떤 모습이고 갓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캉스를 했을 때였어요.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번에 그 프로덕션을 그 낯설처럼 참여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나온 거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. 무슨 역할인지 그렇다고 처음 보고 낯설 때는 촬영을 해서 그건 큰건 없었는데 제일 그렇게 정신없게 예민한 관계 거야 돼. 평가를 봤습니다. 아픈 슬픈 감정에서 근데 이 친구는 몰라요.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낸 건 아닌데. 네. 안 좋은 점 찾으려다가 두 번째 때 이제 여기. 네. 그럼 같이 저를 맡은 조준남 의원입니다.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뒤에 조금만 저는 끝까지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만 했어요.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만드는 영화나 EBS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게 돼서 사실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완성이 되는 것도 고향 수의사분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부하고 같이 이제 큰 T&L 사업을 하게 됐어요. 집이 있잖아요. 거기 고향 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건축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. 그런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진 않겠죠. 왜냐하면 고향에 대해서 2년에서 3년 사이만 복사니까 3년 때문에 결정이 순간일 때 사실은 결정을 내린다는 게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.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물이 재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계속 다른 영진이 아닌 어떤 다른 지점들을 바라보고 다 두려워하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느낌적으로 느낌이 또 가상적으로 네, 이거를 말로 누리기 설명하시면 느낌적으로 아니 이 사람이다 나와 있었어요. 영화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들이 누워 있고 자리를 더 넓혀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. 마지막에 영화를 보시는